나 갈게. 어? 아니, 어. 아니 그럼 뭐 어차피 그 저거 승희는 막 엄청 아끼는 건데 그 둘 사람이 아닌데. 산뜻해? 어, 옷 아니 아까 가시네. 어머가. 아까 어머가 입고 있었죠. 그게 탈난다 봐. 똑같은 옷도 줄 수 있어? 아이고. 우와. 근데 같은 옷인데도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저 엄청나 10년, 20년 젊어 보여. 뭘 잘 어울리냐. 엄청나 젊어 보이고 저 이쁜데. 괜히 뺏기는 거 아니야. 괜히 뺏기는 게 그런 거 아니라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린다 그래 나는. 내가 입었을 때는 이뻐 보이는 것 같은데 고모가 이쁜 것 같으면 별론데 또 그걸 또 마음에 들어 하고 또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고모 할머니가 막 너 시켜서 그런 거야? 응, 말이 없어. 수빈이가 말이 없네. 네가 해보니까 힘들지? 아빠는 네가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반대하고 싶진 않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오래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 허전하시지. 그런 것도 할머니 입장에서 속상한 거야. 너가 없어져 버리면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다는 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건데. 그리고 네가 여기 할머니 집에 있잖아, 같이. 네. 있는 동안에는 할머니랑 대화 되고 그러지만 그치. 너 만약 혼자 있지? 그치.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우울증 그런 것도 생길 수가 그거는 있어. 그거는 할머니 걱정인 거지. 너 그거는 내가 할머니 생각 안 날 것 같아? 아 그건 내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시점인 거지. 아 수빈이가 진짜 집을 많이 나가고 싶은가 봐. 그냥 있지 왜 나가려고 그래? 전화할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부모 밑에서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솔직히 할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 안 해봤는데 어쩌면은 이제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저랑 더 같이 지내고 싶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였어도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여태까지 여유롭지가 못했잖아. 그러니까 까봐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내가 생겨. 그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언젠가는 어쨌든 출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제가 됐든 그냥 굳이 대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언제가 됐든 겪어봐야 어쨌든 한 번쯤은 겪어봐야 될 문제인 거고 언제가 됐든 이제 들이닥쳐야 될 문제니까. 두 분도 이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수빈이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어?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쟤는 심지가 깊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생각이 있구나. 우린 그런 생각. 오늘 못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고모가 심했어. 그러네. 너가 이제 내년에 20살 되는 거야. 와. 언제 이렇게 컸냐? 야, 아빠가 징그럽지 않아? 아빠가 맨날 갖고 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아. 와, 언제 쪽이야 저게? 어, 끔찍해. 신기하다, 신기해. 언제 이렇게 컸냐?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 아빠랑 이제 뭐 술도 한잔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네, 이제. 진짜 같이 늙어가는 거지 뭐. 뭘 또 같이 같이 늙어가는 거지. 수빈이가 참 모자란 부분도 많고 여전히 좀 보살핌을 더 받아야 될 나이이기도 하지만 이제 벌써 10대 시절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놀이동산도 가고 수빈이가 또 남자친구 때문에 막 고민하고 저한테 저랑 막 티격태격 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구나. 제가 처음에 사회에 이제 독립했을 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수빈이를 믿고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좀 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